깬 감자. 녹기니까 감자가 우선이 돼야지. 그 다음에 밀가루. 반죽을 해야지. 아, 그럼 늑대맛이야.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, 감자 맛을 많이 느끼고 싶으면 감자를 많이 넣으면 되고, 아니, 일이 자신이 없고 녹기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밀가루를 좀 더 넣으면 잘 되는 거고. 그렇지. 여기다도 계란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넣어도 되지. 그런데 저는 지금 감자의 맛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. 감자의 맛.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는 거. 소금은 당연히 들어갔어. 오케이? 왜? 감자 삶을 때. 그래서 밀가루가 이제 있다면 밀가루 때문에 좀 밀라면 넣어야 되겠지, 그지? 그런데 이제 소스에 또 들어가야 되고, 저 같은 경우 오늘 좀 특별하게 여기다 치즈를 좀 넣어볼 거예요. 그럼 치즈가 짜지 않습니까? 약간. 그러니까 간을 밀가루에 안 한 거예요. 이해 가시나요? 그거를 계산해서 해야지. 뭐는 지고 뭐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미한 요리사죠. 우미한 요리사. 근데 처음 배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. 아이, 아까 그거 넣었던데 왜 안 넣냐, 너 언제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같이 프로가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요리를 할 것이냐,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. 그래서 난 요리가 너무 재밌다 그랬잖아. 응? 그것도 그래. 딱딱 띄우는 거. 손가락으로 띄우는데, 아니 뭐 칼로 해도 되지. 오케이? 이게 다 칼이야. 언제 그걸 가지러 다니고 그래. 이리 묻은 사람이나 막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.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손 자체가 그냥 필러고 다 하니까. 많이 안 만들 거야 뭐. 어차피 뭐 크기는 자기가 얼마나 크게 할 건가는 그것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, 그지? 그 다음에 보이십니까? 치즈 넣는다 그랬지 아까잉? 보여? 예. 치즈 넣고서 이렇게 눌러 이걸로. 아, 요즘 그 왜 그 치즈 그 뭐야 떡볶이도 있잖아요. 예. 그거 이거 우리가 다 이미 이런 걸로 해서 연구해 놓은 거요. 보여? 있잖아. 뭐 치즈 넣으면 되는지 뭐. 이렇게 해서. 이건 저게 이제 녹기를 이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용유 좀 조금 넣고 뭐 소금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할머니. 이거는 아까 알다시피 우리가 감자 아까 삶아진 거였지요. 그렇죠? 그럼 많이 삶으면 되는데. 보이시죠? 보여 안 보여? 이제 소스를 해서 녹기를 담아내야지, 그치? 난 요리가 너무 다양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예를 들자면 어떻게 경직돼 있다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. 좀 딴 데 좀 쓰게. 그 다음에 여기 파마 치즈가루 있지? 아까 치즈도 들어갔지만 치즈가루 좀 넣으면 맛있어니? 인정? 소스는 다 끓여놨고, 우리가 토마토소스는 뭐 늘 끓였으니까 잘 아시겠지. 이렇게 넣는 거야, 잉? 요 녹기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, 여기서 너무 흐려지면 안 돼? 그요? 이 정도. 오케이? 이제 녹기가 다 됐으니까 위에다가 파세리차 같은 걸 이렇게 뿌려줘도 좋습니다.